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는 것은 그날, 뭐 예를 들어서 31일이죠. 31일 날 해야 할 새로운 것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오케이. 영어 공부에서 통해서 1등은 말하기니까 열심히 말하기 하시고요. 기왕 할 거면 신나게 말하시고요. 신도 하나도 안 나지만. 그 다음. 오늘 수업할 거, 녹음 숙제 보내신 것 같고, 선생님이 다는 못 보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곧 가다가 한 번씩, 아,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나? 하면서 딱 봅니다. 확인하는데, 어, 이거 뭐야? 그러면, 그 사람만 특별 숙제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영어 공부법 중에서 1등이 뭐라고? 말하기. 그니까요. 열심히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자. 어허이. 어허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 별차 났네요. 그러니까.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별표 놓으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패턴 만들기. 오늘 아마 수업이 마무리될 거예요. 패턴 두개 남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말하기 시험, 끝나고 나면 말하기 시험, 아니,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Words in context. 수업에 있는 거, 부분적 말하기라는 건, 이 단어가 뭐였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말하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번역하지 않은 거 번역하겠고요. Words in context, speed quiz 숙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마지막 페이지 워크아웃 예, 숙제 준다고요. 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할게 많아가지고 이거 다 못할 때가 많아서 이건 뭐 말하기 시험 못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대충 하진 않죠. 이게 되어야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열심히 해야 이게 잘 되는 거고, 이거 열심히 해야 이것도 잘 되어지고, 이걸 열심히 하면 이것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 되고요. 이걸 열심히 해야 이것도 잘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1번, 촬영? 아니, 촬영이란다, 현영?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right. 뭐 하래요? Go straight 하래죠? 얼마나 go straight 하래요? 두 블럭을, 그런 다음에 뭐 하래요? 그렇죠. 우회전해란 말이죠. 직진하세요. 두 블럭. 뭐 그런 다음에 우회전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솔. 오케이. People feel tired. 사람들이 뭐 한대요? 그 피곤함을 느끼죠. 그렇죠. If they don't sleep. 만약 그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Enough의 뜻이 뭐든가요? 충분히, 충분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무슨 시예요? 어찌시죠? 무슨 뜻일 때는 충분한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 얘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원래는 어떤 시에 뭘 붙여야지 어찌시가 되죠? 원래 어떤 시에다가 뭘 붙여야지 어찌시가 되죠? 느린, slow, 느리게. 그렇죠. 어떤 시에 원래는 ly를 붙여야지 어찌시로 바뀌는데요. enough 같은 녀석을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어떤 시도 하고요, 어찌시도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애가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이런 녀석도 마찬가지죠. 얘 뭐예요? fast 무슨 뜻이에요? 어떤 빠른 어찌 그렇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ly를 붙여야지 어찌시 되는 녀석이 누구다? 얘가 정상이다. 그렇습니까? 느린 슬로우, 느리게 슬로우.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우 해볼까? 그렇죠. There are many cars on the street죠. 자, 대어라 또 나왔어요. 그렇죠. There are many cars 이렇게 끊기겠죠. 누가 뭐 한다? The cars 어디에? On the street 도로에 차가 많습니다. There 뒤에 뭐 am, are, is. There be 동사라고 합니다. There 뒤에 be 동사 하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are가 오면 당연히 그렇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많은 차들이 있다. On the street 도로에는 차가 많아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빈이
그렇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선은 어떻다? 핫하다. 태양이 당연히 뜨겁지 차갑지 않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수진이 해볼까요? It is too cold to the ice cream. 오케이, it is too cold. 어떻다? 너무 차갑다. 뭐 하는 것은? To eat the ice cream 하는 것은? 됐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너무 차가워요. 또 영하 뭐 15도 이렇게 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추운 날씨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It is too cold to eat the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초이 해볼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나는 어찌 좋아한대요? 어찌 좋아한대요? 그렇죠. 정말 진짜로 난 진짜 책이 좋아. I really like books. 오케이, 계속해서 다빈이 해볼까? Fall is cool. 쿨의 뜻이 뭐니까? 서늘한이란 뜻이니까 가을은 어떻다? 서늘하다. Fall은 서늘해요. Fall is cool. 오케이, 그 다음 현정이 해볼까? Okay, I like fall입니까? 오케이. 아닙니까? I like spring일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I like spring. 나는 뭐가 좋대요? 그렇죠. 나는 봄이 좋대죠. I like spring. Because it's warm.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I like spring. Because it is warm.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수진이 해볼까? 지훈이 해볼까? 그렇죠. 이번엔 I like fall. 나는 뭐가 마음에 든대요? 그렇죠. 가을이 마음에 들죠. Because I can see.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Beautiful. 그렇죠. 나뭇잎들을, 뭐 낙엽이겠죠. 아름다운 낙엽들을 볼 수 있어. Beautiful leaves. 오케이. 나뭇잎 한 개 있을 때는 뭡니까? Leaves죠. Leaves. 그렇죠. 푸 소리로 끝나는 애들은 푸 소리를 부즈로 바꿔서 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뭇잎들, leaves. 뭐 이런 녀석은 늑대가 있죠. 늑대가 뭐 한 마리 있을 때는 우프라고 하죠. 하지만 늑대들 할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브즈 해야 되겠죠. 푸 소리는 부즈로 뭐뭐 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해볼까? 그렇죠. 이번에 뭐가 마음에 든대요? 그렇죠. I like summer. 왜? Because I can go swimming. 이 go swimming 같은 것들은 얘기했습니다. 뭐 하러 가다죠. 수영하러 가다. 쇼핑 가다가 그럼 뭐겠어요? Go shopping. 그렇죠. Go shopping. 그러니까 뭐 go fishing 하면 낚시하러 가다. Go doing 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러 가다. Go shopping. Go swimm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소리 해볼까? How was your winter vacation? 아, I hibernated just like a bear.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was your? 저도 뭐가 어땠었니 할 때 was는 뭐에 무슨형? 과거형이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영화 어땠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How was the movie?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가 묻기라고 합니다. 이거 평가.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concert?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진 해볼까? On my 축제를 안 했군요. 뭐예요? Birthday 겠죠. Birthday가 뭔가요, 수진? 생일이죠. My grandma, 앞만 길어봤자. She. 그래서 여기에 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Hey, 나의 할머니께서는 항상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니에게. 무엇을? A present를. 언제? On my birthday에. 내 생일날 항상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됐습니다. 요새 숙제가 좀 많죠? 그쵸? 솔직히 괜찮아. 그쵸?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좀
뭐 좀 많은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초이 해볼까? Spring is warm. 뭐 맨날 그럽니다. 봄은 따뜻합니다. Spring is warm.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현종이 해볼까요? 25th. 됐습니다. December죠. December. December가 뭐예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있다. 언제? On December 25th에 12월 25일 날.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답이 내볼까요? 윈터에는 it is too cold 하다. 뭐 하는 것은? To go swimming 하는 것은?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To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사용된 무슨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 저 문장 끝에 I'm hungry too 이러면 또한 역시 이런 뜻도 있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비슷한 거? Also 하고 같은 뜻이죠. I'm also hungry. I'm hungry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 해볼까? 그렇죠. February. February죠. February is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Month가 뭐든가요? 달. Second는 뭐든가요? 두 번째. 이렇게 되시죠. February is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2월은 뭐의 뭐다? 1년의. year는 연해. 이런 뜻이죠. 1년의 몇 번째 달이다? Second month. 두 번째 달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소리 해볼까요? April 그렇죠. April is the fourth month of the year. April이 뭐던가요? 그렇죠. 4월이죠. Fourth가 뭐예요? 네 번째. 4월은 1년의 네 번째 month, 달입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얘들도 뭐, 몇월 할때 우리처럼 숫자를 쓰면 편할 텐데, 숫자를 안 쓰고, 뭐각 달마다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거. 그쵸? 그래서 요일도 그냥,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뭐, 일곱 번째 날, 이름 될 걸, 이름을 붙여놔도 됩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연도에다 이름 안 붙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쵸?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답이 내볼까요? 그쵸. January 하면 되겠죠. New Year's Day가 뭐예요? 또 설날. 그렇죠. 맞습니다. 설날이 있다. New Year's Day is. 언제? In January. 1월에. 말이죠. 1월에 설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준 해볼까? Hottest Hottest month of summer. 그렇죠. August is the hottest month of summer. Hottest가 뭐겠어요? 그렇죠. 가장 뜨거운, 가장 더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뭔 급이라 그러나? 최상급. 그리고 더 뜨거우니 비교급이죠. 더 뜨거운. 더 뜨거운은 뭐예요? 그렇죠. Hotter죠. August is the hottest month of summer. 여름 중 가장 더운 달이다. 8월은. August 8월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다 같이. The seventh month of the year. 줄라이는 몇 월? 7월. 그렇죠. 7월. 7월은 일곱 번째 month, seventh month of the year. 1년 중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워크북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맹글기 해볼까요? 많은 패턴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팔아먹는 친구도 있고요. It is against the Jaywalk 이렇게 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하다만 쓴 친구도 있고요. 무단횡단하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 무단횡단하 너 뭐뭐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gainst the law라는 걸 단어할 때부터 만났고요. 법을 어기는 그래서 그런 짓은 법을 어기는 거야. It is against the law. 뭐 하는 것? To jaywalk. 이런 거였죠. 네, 여기도 to를 팔아먹고요. 그렇죠. 얘를 팔아먹은 친구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뭐, 저 이거는 throw away가 잘 안 메워지는 거. 쓰레기 버리다, throw away trash. 그렇습니다. 쓰레기 버리다, throw away trash.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to 붙여서 쓰레기 버리는 것. 어디다가? in the park. 이건 안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법을 어기는 짓이야. It is against the law. 뭐가요? to throw away trash. 하는 거 말이야. 어디다가요? in the park.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지가 해놓고 지가 틀린 친구도 있더군요. 오줌 싸다, urinate. 그래놓고 막 나중에 막 고민되니까 딴 시험 뒤다가 urinate를 막 써놓더라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마찬가지. 법을 어기는 짓입니다. It is against the law. 뭐 하는 거? To urinate. 오줌 싸는 거. 우리 집 화장실에 오줌 싸면 저 경찰한테 잡혀가나요? 아니, 어디다가? On the street. 아, 그래서 뭐 urinate on the street 하면 노상방뇨 하다 될 거고요. to urinate on the street 하면 노상방뇨 하는 것 되겠죠. 그 다음 패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where they want on buses. 그래서 누가 people of every color가 뭐합니까? can sit 합니다. 어디에? Where they want. Where they want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원한다 했는데 얘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래서 where가 좀 where 이렇게 선생님이 또 비교하죠. Where do you go 하고 그 다음에 where you go로 비교하죠. Where do you go 뒤에는 원점이에요 물음표예요. 당연히 물음표죠. Do you go가 뭐하는 문장이니까 문서 의문문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re의 뜻은 뭐가 된다?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where한테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where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했죠. where 뒤에 묻는 말 왔으니까 첫 번째 where는 무슨 뜻? 어디에. 그렇죠. 어디? 라고 묻는 거죠. 어디에 넌 가니? 그렇습니까? 하지만 where 뒤에 you go는 네가 간다죠. 그래서 where you go 할 때 이 where는 where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스위치가 2번 쪽으로 바뀌겠죠. where의 뜻은 뭐?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됐습니까? 그럼 where you go 의 뜻은 you가 go 하는 곳에. 네가 가는 곳에. 됐습니까? 뭐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I want to go where you go. 내가 뭐 하고 싶대요? 난 가고 싶대죠. 어디 가고 싶대요? 네가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re가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where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면 what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what do you like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what you like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의 뜻은 뭐? 그렇죠. 무엇이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what do you like는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what you like의 뜻은 you가 like 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what의 두 번째 뜻은 누가 뭐뭐 하는 것. 그렇습니까?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이 항상 어떤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what의 뜻이 어떤 것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when도 똑같은지 하겠죠. 그렇죠. when do you get up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을까? when you get up도 있겠죠. 그쵸. get up이 저 잠에서 깨어나다죠. 그럼 when do you get up의 when의 뜻은 네가 잠에서 깨어날때. when do you get up의 뜻은 언제 잠에서 깨어나니. 그렇습니까? 언제 깨어나니. when do you get up. 그럼 when you get up은 you가 get up 할 때. 때 누가 보면 할 때인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how도 똑같습니다. how는 방법을 묻는거죠. 그렇죠? how do you
go to school 안 쓸 거예요. 저 자리가 모자라. How do you go to school 하고 How you go to school 비교하는 거죠. How do you go to school 끝에는 뒤에는 당연히 How do you go to school 뒤에는 당연히 물음표죠. 그리고 How do you go to school의 How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do you go to school 하니? 그렇죠. 그럼 how는 뭘 묻는 말이니까 학교에 가는 방법. 그렇죠.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그러면 how you go to school은 뭐겠어? 네가 학교에 가는 방법. 그렇죠. 네가 학교 가는 방법.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who도 똑같죠? 나중에 또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뭐 설명이 길어지고. 아, 여러분들 보강해줄 게 있었는데 아직 뭐 만들어 놓고 하질 못하고 있어. 아, 괜찮죠, 그쵸? 뭐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치? 이런 얘기 좀 해야 돼. 먹다 가지고 먹었다, 먹힌, 먹는 중인, 먹는 건 먹기 위한 먹어서. 먹다를 가지고 이렇게 뜻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쵸? 됐습니까? 얘기해줘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 법을 바꾸다. Change the law. 그 법을 바꾸기 위하여. Change the law. 그 책을, 그 법을 바꾸는 것. To change the law. 또는 changing the law. 또 되죠. 그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You ca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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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you can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seed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다시겠죠. 그러면 너는 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where they want 했듯이 그들이 원하는 곳에니까 where 누가 뭐뭐 한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너는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누가 뭐 하는 곳에 뭐 할 수 있다 그럴까. 너는 where에 뭐, 할 수 있다. 라는 패턴이죠. 너는 어디다 뭐 할 수 있다 그럴까요? 조건은 누가 뭐뭐 한다를 여기다 넣어서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네. 네? 방금 했는 거 하면 됐고.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 그가 올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가 그럼 너는 올 수 있다가 뭐예요? 너 올 수 있어. You can come. 그렇죠. 너는 올 와도 돼. You can come. You can come.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 Where I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can come where I go. 그렇습니까? You can come where I go. 선생님 어려운 거 할까 봐 쫄았죠. 너 와도 돼. You can come. 내가 가는 곳에 where I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can I 이러고 있네요. Can I.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제가 말고 제가 에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나 제가 나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곳에 뭐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숙제를 안 하기로 다 마음먹었죠. 아니 숙제를 안 하기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어내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막 얘기했는데 막 좀 어려운 단어 막 나오면 친구들이 막 도끼 눈 뜨고 막 쳐다보죠. 아씨 저씨 유리네이트 저 아니에요. 유리네이트 해가지고 유리네이트 안 해주는 거예요. 제이워크가 뭔데 나 알고 싶지도 않은데 나 무단 제이워크 하지도 않을 건데 제이워크 내가 왜 외워야 돼? 막 그랬죠? 아닌가요? 친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제이워크를 알게 되었구나. 그렇죠. 친구야 고마워 니 덕분에 유리데이트를 알게 되었구나.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곳에 누가 뭐 하는 곳에 뭐 해도 될까요? 제가 당신이 아 그녀가 뭐 하는 곳에 할까? 제가 그녀가 운동하는 곳에서 지켜보는 그녀를 지켜 약간 스토커 같아.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곳에서 뭐 해도 될까요?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아, 물어보는 거잖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곳에서 무척 이렇게 자연스럽죠. 제가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곳에서 뭐 해도 될까요? 노래 불러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럼 제가 노래 불러도 될까요?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노래 불러도 될까요? Can I sing? Can I sing? 아, can I going? Can I go? Can I sing? Can I sing a song? 해도 되겠죠? Can I sing? Okay, where 뒤에 그녀가 이 피아노 연주하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Where she plays the piano. Plays the piano. 하면 되겠죠. Can I sing where she plays the piano? Can I sing? 내가 노래 부르면 돼요? Where she plays the piano? 됐습니까? 네. 라고 누가 말했을까? 됐습니까? 강단에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네. 저 또 누가 쳐다본다. 알겠죠. 뭐 집중하고 있겠죠. 뭐라고? 강단이? 어디? 됐습니까? 제가 노래 불러도 될까요? Can I sing? 어디서? Where she plays the piano? 오케이, 또 물어보네요. 그쵸? May I 하고 Can I 하고 같은 말이죠. 전부 다 상대방에 대해 뭐 하고 싶을 때, 허락받고 싶을 때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할까? 제가 누가 뭐 하는 곳에서 뭐 해도 될까요? 이거죠. 됐습니까? 제가 누가 뭐 하는 곳에서 뭐 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누가 뭐 하고 싶나?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그럼 나 어려운 거 한다. 알았냐? 제가 이런 거 뭐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뭐 이런 거 할 때가 잘 없잖아. 제가 뭐 해도 될까요? 제가 축구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해도 될까요? 어디서 축구해? 누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조건은 where 뒤에 조건은 뭐야? 이번 패턴 조건은 where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와야지 누가 뭐 하는 곳에서가 되는 조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곳에서? 누가 뭐? 제가 좋네요. 그렇죠? 제가 많이 위험한데 잘못 걸리면. 학생들이 책을 읽는 곳, 다시 말해요.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야, 도서관에서 축구 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건하겠죠. 오케이, 그럼 축구하다가 뭐니까? Play soccer. 그럼 제가 축구해도 될까요? May I play soccer? 되겠죠. May I play soccer? 오케이, 이 뒤에는 학생들이 책을 읽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그 학생들 좀 고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그 학생들이 책 이런 거 꼭 붙여야 되나? 들을 읽는 곳에서 예 알겠습니다.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안 되겠죠? May I play soccer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소위 막 이런 거에서 아 뭐 그래 하고 말 테다 이렇게 해야지. 아, 이러고 있으면, 머리에 들어올라 그러다 다 튕겨 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제가 축구해도 될까요? May I play soccer? 어디서?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Where they read books?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패턴이네요. 가볼까요? We carry on the work that Dr. King began. 우리가 뭐 한다? carry on 한다. 무엇을? The work를. The work는 work인데 누가 뭐 했던? Dr. King이 began 했었던. 대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한다? 어떤 시. 조건은 누가 뭐뭐 한다가 또 오는 거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e carry on the work that.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한다네요. 그렇죠. 누가 뭐 했던 일을 계속 한다 그럴까요? We carry on the work that. We carry on the. 이건 뭐 다 똑같네.
We carry on 합니다.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the work를 carry on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누가 했던 일을 계속 한다 그럴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뭐 사람들한테 레이저 광선 발사하고 너 왜 그랬어? 막 이러고 돈 내놔 뭐 이러고 됐습니까? 삼성전자 너희들 돈 잘 버니까 돈 좀 줘 뭐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 뭐 누가 뭐 했던 일을 계속한다 그럴까? 내 맘대로 막 한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 아니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뭔지 몰라요. 대통령이 지시했던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대통령도 알아야지 누구한테. 그건 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We carry on the work that the president said. 안 되겠죠. 그렇지. President 하면 되는 거예요. President. That the president said. 아, 초이도 읽었어. 프레젠트가 뭔지 모르겠다. 누가 대통령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We carry on the work. 누가 뭐 했었던? That the president said. 됐습니까? 오케이. 안 말리면 나 내 맘대로 막 한다니까. 됐습니까? 니들이 빨리 쉬. 조상 할 거야. 조상 말고, 그럼 조상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에서 조상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다달이가요? 명모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뭐죠? Our grandpa. 그렇죠. Father 하지 말고 grandpa 합시다. 그렇죠. Our grandpa. 됐습니까? 오케이. 했었다가 뭐죠? 하다가 뭐예요? Do. 할아버지 지금 하신 거야? 과거에 하신 거야? 과거에. Do의 과거형은 뭘까? Done. 과거형이에요? Did죠. 그럼 다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잘못 말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합니다. We carry on the work that our grandpa did. We carry on the work. 네? That our grandpa did. We carry on the work that our grandpa did. 그러니까 grandpa 할 때는 우리 할아버지면 뭐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We carry on the work. 누가 뭐 하셨던? That our grandpa did. 우리들의 할 때 our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우리는 누가 뭐 했던 일을 계속한다 그럴까? 누가 뭐 했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우린 네가 안 했던 일을 하고 있어. 네가 안 해가지고 우리 대신하고 있다 이 자식아. 왜 안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가 안 했었던 이 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했었다는 뭐죠? You did. You did. 네가 안 했었다는 뭐죠? You didn't.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볼까? 이거 자 원리를 깨뜨린대요. 됐습니까? 네가 갔었다가 뭐죠? 네가 갔었다. You went. 그렇죠. 네가 안 갔었다는 뭐죠? You. 이거 하다 쉬니까 이 속에 뭐 숨어 있지? 그렇죠. 둔데 원래 둔데 과거니까 did가 숨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가 안 갔었다. You didn't go.
하나 보여줬어. 그럼 네가 했었다가 뭐죠? You did. 그럼 네가 안 했었다는 뭐겠어? 자, 얘 하다시죠. 얘는 뭐 숨어 있어? 그렇죠, did 숨어 있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네가 안 했었다. You didn't. 그렇지. 당연하잖아. 얘가 된 게 아니야. 어? 얘가 됐어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 납붙이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잖아. 그렇잖아. 디드 안에 뭐 숨어 있었는데, 디드 안에 디드가 숨어 있었잖아. 그래서 디든트하고 나는 뭐가 됐다? 원래 꼬라지가 된 거죠. 됐습니까? 이거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 과거 시제 부정문. 뭐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냥. 모든 하다시의 과거형 속에는 뭐가 숨어있어? 디드가 딱 숨어있다가 너 갔었니? Did you go? 넌 갔었다. You went. 네가 좋아했었다. You liked. 너 안 좋아했었다. You didn't like. 원리만 깨우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깜짝 놀랐습니까? 디드랑 그렇죠. 디드 안에 디드가 있을 줄이야. 그렇죠. Can we carry on the work that you didn't do? 네가 안 했던 일, 네가 안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하자.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We carry on the work that you didn't do. 오케이, 한 번씩 읽고 오늘 했던 패턴들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We carry on the work. We carry on the work that you didn't do. That you didn't do. We carry on the work. We carry on the work that our grandpa did. That our grandpa did. We carry on the work. We carry on the work that the president said. That the president said. 아유, 이거 그냥 he나 she로 바꾸고 싶다, 그치? 됐습니까? 박메롱. 오케이. 우리는 닥터 킹이 시작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We carry on the work that Dr. King began. 됐습니까? 제가 축구해도 돼요. May I play soccer? 어디서?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당연히 No, you may not. Yes, you may. 도서관에서 막 축구 가는 거죠. 아, 해보고 싶다. 현정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콜? 현정아, 같이 축구 보고 같이 목도 해드리고 현정이하고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현정이 막 억울하겠죠. 오케이, 제가 노래해도 될까요? Can I sing? 누가 뭐 하는 곳에서? She plays the piano.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곳에서? 오케이, 이번엔 안 묻습니다. 너는 와도 돼. You can come. 내가 가는 곳에? Where I go.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왔고요. 오케이, 노상방뇨 유리 네이트 또 나왔고요. 아, 오케이,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왜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해야 될까요를 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요? 속마음이 막 나온 거죠, 시험 중에. 그렇죠. 분명히 그 다음에 초이야 코란 좀 그만 공부해. 코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란은 이슬람교의 성경 같은 걸 코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코란 적었더니 이번에도 코란 적었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다. 아우,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시간이 안 되겠네. 아유, 선생님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어. 오케이. 2분 남았는데, 그치? 1분 20초 남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